수면부족이 불러오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.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8배가 높아진 걸로 되어 있고요. 치매나 당뇨 위험도 약 5배 이상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보통 혈압이 일상적인 것보다 10에서 20% 떨어지면서 심신이 이완하게 되죠.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잠을 잘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런 이완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우리 교감신경, 사냥할 때 쓰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발해지면 심혈관계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죠.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수면 부족은 치매로 가는 KTX의 열차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왜 그런가 하면은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 뇌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제대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우리 뇌 속에 노폐물이 점점 축적이 되는 거고 결국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연구를 해보면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 뇌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 성분이 있어요. 베타 아밀로이드. 이 불면증 환자의 경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충분히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뇌척 속에서 청소가 되지 못하고 뇌 안에 자꾸 쌓일 수 있는 경향이 높아지는 겁니다. 결국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바로 당뇨인데요. 자, 수면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몸은 혈압이 높아집니다. 또 스트레스와 식욕도 증가하면서 체중도 증가하죠. 야,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잠 못 자고 헬쑥해지고 쾅해져서 나오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, 그죠? 하지만 현실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살이 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제가 그런 것 같아요, 지금. 최근에는 이렇게 물어봐요.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되세요? 당화혈색소.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있잖아요. 그게 포도당에 얼마만큼 절여진 상태냐. 그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. 실제로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,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성분인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혈당으로 해서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뭐 달콤하지 않을까요? 아주 달콤하겠는데요. 실제로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분들을 봤더니 이 당화혈색 수치가 정상이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즉 잠을 제때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전당뇨를 넘어서 당뇨로 진행되는 위험성이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